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강상빈님의 맑고 어둡던 날의 산행, 김연철님의 자화상, 김효일님의 일상의 흔적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상빈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빈님이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 장으로 줄여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상빈님의 사진을 보면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어둡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독하기 힘들다, 읽어내기 힘들다. 어두우니까 잘 안 읽히죠. 그러니까 뭐 묵직하고 무슨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안에 있는, 어두워도 안에 있는 내용은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난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을 해서 어둡게 하면 사진인가? 이 점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둡게 한다고 다 사진은 아니거든요. 어두워도 가독이 되는 사진이 있고, 어두우면 가독이 안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읽을 수 없는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집에 모니터가 어두운지 밝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밝아도 자기 집에서는 환한데 정상적인 모니터에 오면 어둡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모니터를 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프린터하고 모니터하고 맞춰보세요. 그러면 모니터가 제대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꽃 사진인데, 이 꽃도 역시 어둡게 그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두운 날에 찍은 것도 아닐 테고, 읽어내기가 힘들죠. 맑고 어두운 날에 산행이라 그랬으니까, 이 산행,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는 세 분은 대단히 비슷한 류의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었던 일종의 자기 감정, 자기 내면에서 보았던 것을 투사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찍은 것 같아요. 거기 꽃이 있어서 꽃을 찍었다, 이게 아니고, 나의 기분이 이러이러하니까 오늘 이 꽃이 등장했어, 이런 거죠. 맞죠? 예. 꽃이 있어 꽃이 찍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의 이런 기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꽃이기 때문에 꽃을 찍은 거죠.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형편인데, 이 꽃도 너무 어두워요. 꼭 이렇게 어둡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어둡고 한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사진 쉬울 거 아니에요. 어둡기만 하면 다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사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 사진은 맑고 어두운 날에 산행하는데 좀 느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느낌이 와요. 되게 감성적으로 찍혀있는 사진이라고 보아집니다. 아, 사진 참 잘 찍었네.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네. 거기 거미가 한 마리 걸려있네. 아마 거미에, 그쪽에 걸려있는 거미가 자신일지도 모르죠. 이분은 뭐 사마귀도 찍고, 숲속에 숨어있는 고양이도 찍고, 숲속에서 피고 있는 꽃도 찍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게 다 자신과 유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어둡다. 총체적으로 너무 어둡다. 그래서 읽어내기가 힘들다. 그런 것. 어둡지는 않지만 밝게 프린트를 하더라도 어두운 사진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대상을 찾아 나가든지 프린트를 해내든지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철조, 이게 뭡니까? 이거 이제 이 고압선이 흐르는 철 구조물이죠. 그죠? 이 사진은 뭔가 사진이 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도 좀 어둡긴 하지만 일단 무엇이 찍혀 있는지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잘 찍혔다, 잘 찍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드러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 다음 작가가 김연철님인데, 김연철님의 작품은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자화상의 작품이 중첩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사진이 자화상에 등장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마지막 사진 볼까요? 이분의 사마귀 사진이에요. 이건 역시 강상빈님의 사마귀 사진입니다. 산행하면서 자기가 찍은 여러 종류, 내가 산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찍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진이 되지는 않죠. 뭐 사진 찍었으니까 사진이죠.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되어져서 작품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작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봅시다. 마지막 사진. 아, 이 사진은 왠지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산행을 해서 저 멀리 보이는 것들. 또 역시 필요 이상으로 어둡다. 왜 이렇게 어두운 프린트를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모니터를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프린트를 하는 노하우가 우선 익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고 그 다음 것을 하셔야지 그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어둡고 밝고를 따지기는 어렵죠. 정상적인 프린트를 해내는 능력부터 배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연철님의 자화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철님의 자화상을 첫 번째 사진을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어둡다.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게 느껴지죠? 아니,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목이야, 목. 이런 것부터 시커멓게. 이야,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 느낌 있어요. 아마 삼각대를 걸지 않고 찍은 것 같은데 이런 사진 손으로 들고 찍어도 약간 다른 느낌 나잖아요. 그죠? 이건 느낌으로 승부하는 자화상. 왠지 이 파문이 일고 있는 자신의 내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찍으면 이런 사진이 연작으로 14장이 왔다. 그러면 뭐 박수 치죠. 잘했다. 훌륭하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명확하게 들린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오,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예, 이 사진도 무슨 사진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잘 찍혔구나, 느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사진도 말라 비틀어진 장미꽃입니까? 그죠? 장미꽃이 이 합판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떨어져 나간 것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자화상 그러면 아, 작가가 어떤 느낌이겠다, 작가의 심정이 어떻다, 작가는 자신의 심정이 어떻다 한 것을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합판이 뜯어져 나간 것들, 흔적, 못의 흔적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화면 비율도 3분의 1 쪽에다가 파여진 것을 넣고 전체 화면에 황금 비율도 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쪽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홈을 넣어서 그림을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보면 아, 사진을 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화상 하는 제목은 사실 어려운 제목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낸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내면을 그려내려고 하면 자신을 관조하는 힘, 관조한 시간, 관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게 동반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찰이 일어나야만 자화상 등을 찍을 수 있어요. 뭐 대나게나 자화상 찍는다고, 자화상 되면. 그죠? 근데 구성 자체나 도전력은 좋아요. 도전했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자작나무입니까? 자작나무를 보고 사진을 찍는데 자작나무 사진 참 좋네요. 좋은데 이분이 너무 어둡다. 역시 너무 어둡게 프린트를 한다. 이렇게 어둡게 프린트하지 않아도 느낌을 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예, 이제 이 자작나무의 소제목이 상처입니다. 상처. 자작나무는 하얀 줄기에 까먹까먹하면 줄기에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고 상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처 없는 고목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목이면 고목이 되든지 거목이 되면 다 상처를 견뎌서 거목이 되든지 고목이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자신을 성찰한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나무에다가 약 꽂았다고 해서 이건 아픔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단순하죠. 그죠? 1당이 1은 2 뭐 이런 식으로 단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일정의 어떤 뭐라 그런 상징성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상징성 같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들어가 있는 게 많고 그것이 자기의 언어로 다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다 다르잖아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리어크 거는 아저씨가 말하면 그게 뭐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래도 저 평생을 돌을 닦았다는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뒷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한번 뒤져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자기 성찰과 자기 성찰을 한 세월 이런 건 사실상 대단히 중요하죠. 다음 사진 볼게요. 오케이. 이것도 꽃이
철로 되어 있는 구조물 위에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연출인가요? 뭐 이런데 자연스럽게 꽃이 떨어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연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그렇게요. 이 사진은 또 제목을 소제목을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아픔. 그 다음 사진은 밤하늘 별을 찍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찍었는데 역시 어둡다. 과하게 어둡다는 거예요. 그냥 어둡다가 아니고 과하게 어둡다. 잘 안 읽힌다. 그런 거죠. 제목은 낙화라고 했네요. 마지막 잎새. 이건 제목은 마지막 잎새. 어떤 단편 소설은 좀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오헨리의 그 유명한 소설 중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마지막 잎새.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못지않게 유명한 것 중에 Ring and Money 하는 게 있습니다. 반지와 돈이라고 하는. 아마 고등학교쯤 다닐 때 영어 교과서에서 배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헨리의 그 이야기가 문체가 그렇게 답답하거나 억누르는 느낌은 아니죠. 그렇게 너무 이렇게 화면을 어둡게 제작한다고 해서 그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거를 조금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독의 방. 아, 고독의 방. 방이 고독해 보이는지는 본인이 고독하면 아 고독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글쎄요 고독한 방이라고 보다는 정리가 되지 않은 방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게 좋아요. 화각도 우선 깔끔하지가 않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액자와 왼쪽에 무슨 다 또 창입니까? 방으로 넘어가는 길입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화면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진은 고독이에요. 제목이 소제목이 고독인데 저 건너편에 의자가 벤치가 하나 있고 벤치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다. 너무나 통속적이잖아요. 빈 의자가 있어. 그걸 찍어놓고 고독 이러면 막 누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유치원생도 알아들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고독한 거지. 그죠? 그 정도 가지고는 힘들다. 그 정도 가지고는 힘들다. 고독한 것을 논술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은 이미지로 우리를 머리가 굴러가기 전에 이미 가슴으로 탁 와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저런 식으로 빈 의자가 있어. 그러니까 빈 의자는 고독한 거 아니야? 너 고독을 느끼니? 너 고독을 느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바다. 너무 단순하다. 접지를 않는다. 이미지를 여러 차례 접어서 접는 게 능력이거든요. A는 A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A는 A야. A는 A다시야. 근데 쉬워요. A는 Z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과는 사과야. 너무 쉬워요. 근데 사과는 배야. 라고 했을 때 왜 배지? 라고 하는 자기 당위성. 철학적 당위성.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철학적인데 이미지적으로는요. 바로 와닿아야 돼요. 욱! 하고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뭐 그 산문을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산문으로 글을 써서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글로 쓰지 왜 사진 왜 합니까? 사진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은 일이고 사과는 사과야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사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그거를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표본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의 사진을 본다. 친구들 사진 보지 않는다. 친구들 사진 맨날 봐봐야 그게 그나마의 겉맛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제 우리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기에도 지금 26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카카오톡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니면 동영상 밑에 제가 소제목에다가 그 주소를 달아놨어요. 거기에 클릭하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누구나 사진을 올리고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올리는 사람들이 사진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그냥 막 얼쩡거리고 그냥 대충 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데 한두 장, 두세 장의 사진은 누구나 그렇게 올릴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15장으로 묶어서 한번 올려봐.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 숙제가 그냥 가는 숙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독, 이게 고독이야, 이게 아니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성찰을 통해서 깊은 자기 생각을 통해서 나와 있는 언어적인 성찰과 이미지적인 성찰이 합치가 되는 그런 사진이 나오면 깜빡깜빡 놀라죠. 뭐 우리가 동상 많이 본 사진이 이거 고독이잖아?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가슴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죠?
아, 이거는 외톨이. 외톨이라고 하는 제목보다도 이 사진 자체가 탁 주는 의미가, 사진 좋네 하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 제목이 뭐야? 외톨이. 아, 그렇군. 잘 맞아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영상미가 제일 중요해요. 사진은 영상으로 말하잖아요. 논리로 말하면 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멜로디로 하면 음악으로 할 거고, 몸으로 하면 춤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 영상미죠. 이미지가, 이미지 자체가 멋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는 뭐, 별거 없는데, 거기다가 말로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말로 그냥 뭐, 이래 해서 된다. 그럼 제가 옆에서 얘기 한마디 거듭니다. 그럼 말로 해라. 사진 찍지 말고, 앞으로. 아니면 글로 쓰든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도 비행기가 혼자 떠 있습니다. 뭐, 빤하죠? 어떤 느낌이지? 날지 못하는 비행기. 너무 빤해요. 비행기 뒤에 전봇대와 비행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행기 뒤에 있는 저 건물과 비행기는 어떤 관계가 있죠?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한 이미지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잡탕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잡탕을 정리하는 것. 이게 이제 빼기의 미학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외롭게 혼자 날지 못하고 있어. 저도 나는 사진이다 하는 책에 보면 아톰이 날아가는 게 장면이 찍어서 넣은 게 있어요. 그 천장에다가 우리 친구들 집에 갔더니 천장에다가 아톰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었어요. 아톰이 착 날아가고 있죠. 근데 그게 날지 못하는 아톰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아톰이죠. 아톰이 백만 마리입니다. 백만 마리의 아톰이에요. 그게 지구를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날지 못하는 아톰이라 쓰지 않는 거죠. 그냥 매달려 있는 아톰. 역발상이 되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는 아톰? 아톰이 백만 마력이야. 지구를 구하는 놈이야. 근데 저기 실에 매달려 있어? 그죠? 그렇게 순진하게 얘기해도 탁 뒤집어지잖아요. 얘기가. 반전이 되죠. 그런 반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냥 뭐 비행기 하나 찍어 놓고, 끈에 묶인 비행기를 찍어 놓고,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렇게 글로 쓴다고 해서 그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훈련. 그게 사진 공부예요. 사진적으로 생각하기. 그죠? 그 논술적으로 생각하기 할 것 같으면 글로 쓰면 되죠. 논술만 쓰면 되잖아요. 사진적으로 생각하기는 사진적, 이미지적으로 생각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액체가 있어요. 액체에다 빛을 가하면 액체가 굳어요. 근데 빛을 받은 부분만 굳어요. 그죠? 그러면 육각형 내에 유리병에다가, 유리 글라스에다가 액체를 넣어 놓고 빛을 직사광이 갈 수 있도록 아주 갈 수 있는 직사광이 갈 수 있도록 몇 군데 빛을 비춥니다. 그죠?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빛을, 그 물을 뒤집으면, 액체를 뒤집으면 액체, 빛을 받지 않은 액체는 다 쏟아질 것이고 굳은 액체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지적 발상이에요. 사진적 발상. 글로는 빛을 받으면 응고되는 액체. 이렇게 하면 딱 설명되잖아요. 그럼 사진을 하면 어떻게 하니? 할 때 일정 부분을 빛을 주고, 그걸 비포, 애프터 뒤집고, 뒤집으면 안에 있는 빛을 받지 않은 액체는 다 흘러나고, 액체, 빛을 받은 액체는 그대로 굳어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진적 발상이거든요. 그 발상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 발상을 숙련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연습해서 사진을 찍을 때 그것이 사진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죠? 말로 띄워놓은 사진이 아닌 사진. 그죠? 이미지로 말하는 사진. 그게 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사진작가는 사진으로 말하라. 그 뜻이 무슨지 모르는 거예요. 사진으로 말하라 하면 이미지, 사진가로서 가져야 될 그 이미지의 훈련법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넘어선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제시할 수 있니 하는 얘기이지, 사진가면 사진 100장, 200장 가지고 자기를 사진가라고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사진 볼까요? 자, 이거는, 비상구를 쳐나가는 비상구이다, 그죠? 자화상.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어. 너무 빠르잖아요, 느낌이. 나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어. 어디론가 뛰쳐나가야 돼. 이게 지금 나의 자화상이야. 그죠? 우리 이해하기는 되게 쉬워요. 이런 정도의 사진이면, 한 뭐, 초중생한테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아, 선생님, 이해됐어요. 너 정말 훌륭한, 그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대학생이거나, 사진을 공부한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여주면 그 초중학생한테 보여주면 적당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진적 역량을 키우는 것은 사진적 발상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고 그거를 이미지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니? 하는 게 자신의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분 김효일님의 일상의 흔적. 이것도 사진이
좀 비슷비슷해요. 이 사진도 수많은 사진 중에 제가 많이 건져냈어요. 나쁘지 않죠. 일상의 흔적. 의자에 앉아있는 해가 쪼이는데 한 남자가 앉아있어. 나쁘지 않아요. 택시가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 사람도 지나가고 있어. 나쁘지 않아요. 이 사진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만두집입니까? 빵집입니까? 빵집 앞에 비 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 일상의 흔적.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진 가독성 떨어져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빛이 들어가 있는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도 햇살이 들어와 있는 1층 로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읽어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안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일상의 흔적 뭘 읽으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 괜찮아요. 아, 유리 물방울 떨어져 있고 일상의 흔적. 아, 나쁘지 않아. 크로즈 참 잘 됐어. 근데 뭘 말하고 있는지 딱히 알 수는 없어. 그죠? 이거는 가독의 문제가 아니고 느낌의 문제죠. 이런 일상이 있지, 우리에게. 오케이, no problem.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이 사진도 괜찮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슈팅한 이 사진. 그래서 어둡다. 계속 어두워요. 세 분은 왜 이렇게 사진을, 뭐,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다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다음 사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창문입니까? 아니면 어디 여인숙에 들어가서 찍은 창문입니까? 저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돌아가면 이불 펴놓고 이불 사진 잘 찍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잤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역전 옆에 있는 아주 허름한 여인숙방에 저도 가고 싶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근데 잘 안 가지죠? 그죠? 잠자리가 불편하면 잘 안 가지는 거예요. 옷을 고르고 있는 남자, 일상의 흔적. 글쎄요. 너무 빤하잖아요? 예? 길을 건너가고 있는 사람, 역광에. 이미지적으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김효일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효일님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대상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인물이나 이런 게 올 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오늘 사진에서는 뺐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 이런 거를 전부 다 노 파인더로 슈팅해요. 그죠? 이게 안 보고 슈팅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대상과 직접 대면하기가 겁난다는 거죠. 그죠? 그 카메라 눈에 대고 찍는 데에서 너무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그러고 발 정도 찍는데 누가 시비합니까? 그 정도는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서벅서벅서벅 카메라를 먼저 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가요. 그래서 발을 찍었어. 이건 노 프라블럼이에요. 사람이 봤어요. 카메라 드는데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걸 들고 발을 찍는다? 찍기 힘들어요. 상황을 선점하라. 상황을 이제 선점하라 그러잖아요. 상황을 선점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저기서 일단 버스를 타잖아요. 타면 아 저 사람 발을 찍어야 했던 마음은 카메라를 눈에 들이대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샷다를 누르면 찍히는 사람이 저 양반이 딴짓하고 있구나. 뭐 저기 찍는데 내 발을 찍나. 이러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상황을 선점하라. 이 말씀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상빈님의 밝고 어두운 날의 산행, 김연철님의 자화상, 김효일님의 일상의 흔적, 이런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제목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사진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